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취준 걱정 없는 토요일 밤입니다. 제가 토요일 밤을 혼자 불태우기 위해서 방에서 나홀로 혼술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술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주스 같은 모스카또로 한 병 구해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혼술하기 때문에 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잔도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지.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방에서 혼자 화장도 조금 하고 꽃가루도 꺼내 입었습니다. 원래 이 옷은 제가 춘절 연휴 때 입으려고 산 옷인데 못 입었어요, 그래서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용기가 없죠. 와인 오픈하기 전에 구경 먼저 하실래요? 구경하러 가시죠. 오늘 마실 와인은 베링거라는 캘리포니아산 모스카토입니다. 저는 와알못이니까 일단 네이버 카메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인 라벨 나와주세요. 오, 전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와인이라고 뜨는데? 종류 화이트 와인, 포도 종류 모스카토, 생산지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기분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는데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와인이라고 하니까 좋네요. 리뷰가 72개나 있는데 평점이 나쁘지 않네요. 별점 5점 만점에 3.9점이에요. 그럼 리뷰를 한번 잠깐만 봐볼까요? Not a bad Moscato, but not my fave and would not buy. 그렇고 light flowery nose, a bit sweet for my liking, easy drinking. 전면에 베링거라고 와이너리 이름이 가장 크게 적혀있고 여기 영어인지 불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라면은 main and vine이라고 써있고 뭐 불어라면은 망 and 이거는 불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포도나무 이런 비슷한 뜻일 것 같아요. 영어랑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메인인지 망인지 이거는 영어인지 프랑스어인지 그리고 1876 아마 이 와이너리가 최초 시작된 연도 같아요. 하단에는 모스카토라고 되어 있네요. 캘리포니아 2016 요 와인이 만들어진 게 2016년이라 건가? 이게 최초 발간된 연도가 2016년이라는 건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와인 정보가. 이제 돌려서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라벨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베링거라고 와이너리 이름이 적혀 있고요. Main and Vine, California Moscato. Beringer Main and Vine, where Main Street ends and Wine Country begins 라고 써있네요. 아래 불어로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맛의 정도를 보면은 제 왼쪽이 드라이고 제 오른쪽은 스윗인데 지금 스윗 쪽에 더 훨씬 가까운 거 보이시죠? 드라이한 와인은 딱 봐도 아니죠. 모스카토니까 당연히 스윗하겠죠. 노트를 보시면 peach scented, honeysuckle aroma, fresh, sweet flowers of juicy stone fruit, honeydew melon, fuzzy apple and ripe p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숭아 향이 나고 honeysuckle aroma는 honeysuckle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덩쿨과의 한 종류래요. 덩쿨. 인동 덩쿨이라는 건데 제가 사진을 옆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resh sweet flower of juicy stone fruit. stone fruit은 우리나라 말로 핵과라고 과일 안에 단단하게 핵처럼 씨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stone fruit이라고 한대요. 뭐 매실이나 복숭아 같은 안에 단단한 뼈가 들어있는 자두도 될 수 있겠네요. honeydew melon. 오, 맛있겠다. fuzzy apple and ripe pear. 잘 익은 배와 사과의 맛. honeydew melon까지. 굉장히 달콤하고 프루티한 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인은 미국 와인입니다. Product of USA. 캘리포니아에서 왔죠? 용량은 750ml로 노멀한 편이고 도수는 10도이네요. 짠! 다 구경하셨으니 이제 오픈해보겠습니다. 얘는 뭐 별도의 와인 오프너 필요 없이 코르크마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오픈할 수 있어요. 쉽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망했다. 여러분, 코르크예요, 이거. 어떡하죠? 망했다, 진심. 망했다. 집 앞 슈퍼에 오프너 사러 나갔는데 오프너 없어서 이것만 사왔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목을 이렇게 가열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와인병 목을 가열해서 코르크 마개가 뿅 하고 올라오게 나오는 원리인데 댓글 좀 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Safety first.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이거 사왔지만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짜잔! 와인 오프너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멜라카 나가서 이거 사는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편의점 갔는데 없었고, 두 번째 좀 큰 슈퍼마켓 갔는데 없었고, 세 번째는 그래, 그럼 아싸리 와인 한 그 와인샵을 가자 해서 와인샵을 갔는데 와인은 수백 병 파는데 와인 오픈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미스터 DIY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구샵이라고 해야 되나? 공구샵이랑 다이소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큰 샵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요거 마지막 재고 하나 남은 거 겨우 샀습니다. 와인 한 번 마시기 정말 어렵네요. 장비가 있으니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하니? 이럴 땐 설명서 읽어봐야 됩니다. 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스크류를 아래까지 잘 넣어주면, 올라온다. 지금 손잡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손잡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손잡이가 다 올라오면, 이걸 탁 누르면, 이제, 끝! 참 쉽죠? 올라와라. 다 됐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이 잔에들 좀 보세요. 마시고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잔을 따라볼까요? 짠 하고 먹을 사람 없으니까 갑자기 또 눈물 나는 거 아니지? 너? 짠에서는 없으니까 병이랑 짠 하고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너무 듣고 싶었어요. 짠! 유리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 맛있다. 제가 맛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맛있어요. 말을 잊지 못하네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되게 달고 과일 향이 진짜 나는데 아까 뭐 푸지풀 뭐 이런 거 적혀 있었는데 포도 맛밖에 안 나는데? 사과 맛도 약간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도수로 따지면 10도니까 맥주의 2배 정도 되는 도수인데 맥주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체감, 제 혀가 느끼기에 너무 달고 맛있어서 이제 좀 많이 마실 수 있겠는데요? 그 먹으니까 연어 샐러드가 생각나네요. 연어 샐러드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홍합에다가 막 치즈 올려가지고 구운 거 그런 거 너무 땡긴다. 어떡하니? 역시 화이트 와인은 육류보다는 해산물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저는 육류 먹을 때도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 더 많이 마십니다. 레드 와인 너무 써가지고 저는 잘 못 먹겠어요. 초딩인 맛이어가지고 술도 쓰면 못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혹시 모스카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와알못이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모스카토가 저는 와인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와인의 이름이 아니고 포도의 한 품종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스카토 포도로 만든 와인은 모스카토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모스카토가 이탈리아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뭐였더라? 머스캣! 머스캣, 머스캣이래요. 그래서 머스캣 포도 이거 좀 보지 않았나요? 마트 같은 데서 머스캣 포도? 수입산 포도. 그래서 아, 머스캣 포도로 만든 와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카토 와인의 특징은 달콤하고 향이 강한데 그 향이 과일 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네, 프루티한 거죠. 과일 향이 강한.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와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반잔 정도 따랐는데 저 지금 솔직히 계속 취하는 것 같아요. 계속 취하는 것 같아. 그럼 마셔야 되겠다. 하루에 반잔만 마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경제적이어서 알코올 조금만 들어가도 취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경제적이야. 막 술고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술 한번 취하려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전 참 경제적이에요. 제가 와인 한번 입 전체에 굴려보면서 먹어볼게요. 전체에 굴리니까 좀 단맛보다는 쓴맛이, 알코올의 쓴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냥 안 돌리고 그냥 먹는 게 스트레이트로 바로 볶음으로 삼키는 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알코올 향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10도 되는 술치고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데? 그리고 요거는 와인 오프너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오늘 제가 사용한 이렇게 생긴 오프너는 윙 스크루 타입이라고 합니다. 귀엽게 생겼죠? 색깔도 마음에 들고. 이거 얼마 줬을까요? 3,000원? 5,000원? 이거 미스터 DIY에서 2.9인기 줬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850원?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되게 싸죠? 미스터 DIY 가면은 되게 싸고 딱 보면은 왠지 괜히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갑 조심해야 됩니다. 가서 괜히 막 충동구매 막 그만큼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잘 참아서 딱 이거 하나만 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와인 리뷰인데 와인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네요. 저 와할 못이라 죄송해요. 해드릴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한 게 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베링거 모스카토는 달고 프루티하고 맛있다. 이상 베링거 모스카토 와인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한 잔 따라드릴게요. 치얼스. 다음에 또 봐요.